안녕하세요. 음악가 미실입니다. 오늘은 헬레니즘 시대의 최고의 작품 중의 하나인 밀로의 비너스를 만나보겠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의 가장 유명한 작품을 든다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그리고 밀로의 비너스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두 팔을 잃은 비너스상이지만 헬레니즘 시대의 예술의 정수를 느끼게 해주는 작품입니다. 밀로의 비너스의 밀로는 이 조각상이 발견이 된 에게의 밀로스 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820년 한 농부 요로고스 켄트로타스에 의해서 발견이 됩니다. 며칠 후 프랑스 해군 장교였던 질드몽 두이빌이 조각상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당시 프랑스 대세였던 샤를 프랑수아에게 연락하게 됩니다. 1821년 그리스 주재 프랑스 대사가 비너스상을 매입하여 당시 프랑스 왕 루이 18세에게 헌사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 루이 18세가 루브르 박물관에 기증한 작품입니다. 처음 이 작품은 형태와 스타일로 봐서 기원전 4세기경 그리스의 뛰어난 조각가 프락시텔레스가 제작한 것으로 추정했지만, 제작 연도를 측정한 결과 기원전 130년에서 100년 사이에 조각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기원전 2세기에 활동한 안티오쿠 알렉산드로스라 추정하기도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길이는 2m 3cm이고 허리 부분을 기준으로 두 개의 대리석을 사용해서 조각을 하여 만들었습니다. 비너스상이 발굴이 되었을 때 이미 두 팔이 손상이 된 상태였습니다. 만약 비너스의 두 팔이 발견이 되었다면 분명 파리스가 준 황금 사과를 갖고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비너스상의 인체 비율은 가장 아름다운 여성 인체의 기준이 되는데, 배꼽을 기준으로 상체가 1이라면 배꼽 아래 하체는 1.618입니다. 비너스 얼굴의 크기가 키와 비교하여 8분의 1로 여성의 몸매에 가장 이상적인 8등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너스상의 신체 비례는 여성의 아름다움의 기준이자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비너스의 머릿결은 단정하게 뒤로 묶어 흐트러짐이 없는 정숙함을 강조했고, 얼굴과 눈에 흐르는 지성과 우뚝선 콧날은 강인함까지 느껴집니다. 균형미가 있는 가슴과 풍만한 둔부를 통해서 여성의 아름다움을 잘 표현한 작품입니다. 밀로의 비너스가 단지 아름다움 때문에 유명해진 것은 아니고 조각상의 생명력이 우리를 더욱더 매료시키게 됩니다. 머리를 앞으로 약간 숙인 채 허리는 약간 뒤틀려 있고 비너스에 감겨있는 주름 잡힌 옷자락을 통해 여신의 움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게중심을 한 발에 싣고 다른 한 발의 힘은 빼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곡선과 역동성은 헬레니즘 시대의 최고의 작품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